왜 35도보다 30도가 더워요? 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변호사 SS 프로덕션입니다. 빅토님께서 댓글로 목욕탕은 40도에도 뜨끈뜨끈한데 여름에는 30도만 돼도 더운 이유가 뭔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과 여름보다는 극단적인 목욕탕과 찜질방의 온도를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욕탕의 수온은 45도 정도입니다. 찜질방은 90도나 되는 곳도 있죠. 근데 목욕탕의 수온이 50도를 넘어도 뜨겁다면서 욕조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의 90도는 목욕탕의 온도 2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상을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습도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아, 근데 이상합니다. 습도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뜻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더위를 더 잘 탄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포유류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땀의 발생 유무죠. 사람은 일정 온도가 되면 땀이 나오는데요. 그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온을 낮추는데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잘 증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땀은 나는데 계속 더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같은 현상이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고온 다습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다습한 환경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지어 40도가 넘는 중동보다도 한국이 더 더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하고 온도는 똑같은데 다습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말한 고온 다습한 현상이 한반도를 덮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더워지려면 집 안에 있는 습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어컨의 제습 기능이죠. 근데 비싸잖아요.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 솔직히 저만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바로 보일러를 트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보일러를 트는데요. 이게 효과가 엄청납니다. 30분 정도만 켜도 빠른 제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덥다 싶으면 보일러 켜고 샤워를 30분 동안 하고 나오면 이제 보일러 켜기 전보다는 좀 선선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이제 장마철이래요. 이제 잘 대비하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식의 백으로입니다. SS 프로덕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